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천하의 김수미가 주님 앞에서 하찮은 작은 양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마음 편하고 무섭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 속에 늘 은혜 받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180도 바뀌셨다고 고백하신 배우 김수미 선생님의 간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49년 9월 3일 출생, 올해 나이 73세입니다. 어릴 적 막내딸로 언니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다른 딸들에게는 엄하게 대하였으나 막내인 김수미만은 굉장히 총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어머니가 이모 집에서 자고 오던 날 어린 김수미가 학교 행사 준비로 어머니 한복 하나를 완전히 잘라 공연 소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를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를 극도로 아끼는 남편 앞에선 어떻게 혼을 낼 수가 없어 세 달 동안 아무도 없을 때만 딸을 꼬집으며 분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괴롭힘을 당하자 어린 김수미는 작심하고 방금 꼬집힌 것처럼 아, 아버지 살려줘요, 아파 죽겠어요 라고 소리를 쳤고, 놀란 아버지가 달려오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이실직고 괴롭혔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적부터 끼가 충만했던 선생님은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1980년 국민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 언니 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처음 촬영할 당시 겨우 32세의 나이에 시골 할머니 연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들인 일용이 역의 박은수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면 엄마 역할을 하며 신나게 혼을 내고 촬영이 끝나면 정중하게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40년 전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캐스팅 자체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주변의 우려와 달리 일용언니 역할을 완벽에 가깝게 해내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986년에 MBC 연기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연 캐릭터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존재감이 강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주연 이외에 연기대상을 받은 사례는 선생님이 유일합니다. 여담으로 전원일기가 방영됐을 당시 전국의 할아버지 사이에 두터운 팬층이 형성되었고 많은 러브레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연기 인생만 보더라도 젊은이의 양지, 파랑새는 있다, 안녕 프란체스카, 수민의 반찬, 미우느리 새끼 등 방송업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대단한 배우임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선생님의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당시 군산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며 낙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김수미는 내가 전도를 대신 해줄 테니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합리적 제안을 하였고, 집집마다 애를 봐주고 있었던 선생님은 앞으로 갓난애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교회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었지만 그 방법은 완벽하게 적중했으며 이후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수십 명을 전도한 선생님은 그때부터가 바로 작은 믿음의 불꽃이 시작되었음을 회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로서 성공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 56년 만에 푸른나무교회 곽수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자 노력한다는 선생님은 방송국 PD들 사이에서 기가 많이 죽었다는 평가절하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제48차 CBMC 기독교 한국대회에 참가했을 당시를 예로 들었을 때 이전 김수미의 성격이라면 조금이라도 준비가 늦거나 딜레이가 된다면 스태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촬영장을 떠나버리는데, 이제는 1시간 이상 기다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곳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다며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간증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계 활동 속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셨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나의 임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것이라 하셨으며, SBS 간판 예능 집사부 일체 출연 당시에도 찬송가 291장 달빛보다 더 환한 천국을 부르는 등 이후 많은 방송을 통해 자신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셨습니다. 간증을 통해 밝히신 것처럼 늦은 나이이지만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는 선생님의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연예계 데모로 잘 알려진 김수미 선생님의 간증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